Seagulls flying overhead. Towels down in the sand. Little crabs walking over our legs. 고디앤의 팀이 이번 2022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나오게 된 계기는요. 우선 문화재라고 하면은 아, 과학이랑 연관성이 없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학을 통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문화재의 재질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이용해서 문화재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2022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문화재랑 과학이랑 이렇게 융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Last summer we were more than just friends. But that was last summer. That was last summer. I miss the salt in my air. And I miss your emerald stare. And I wish you were still here. In your red sundress, watching the sunset by the pier. In your red sundress, watching the sunset by the pier. ...과 옛날 사람의 뼈를 찾아보고 현미경으로 뼈의 구조를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오늘 사이언스 페스티벌 문화재 연구원 부스에 이렇게 체험학습을 왔는데요. 평소에 문화재라고 하면 발굴된 유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땅에서 수습하는 우리 조상들의 유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많은 흥미를 느끼고 평소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